자, 그 다음에 그 대리행인데 그죠? 대리행인데 그래요. 대리행위의 하자. 요건 딱 시험 문제 내기 좋다, 이게. 요거 요약점의 표지냐 하면은, 거기에 39페이지에 있다, 그지? 대리의 효과, 거긴데. 요약서. 39페이지. 네. 여기, 그지?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그지? 이제 대리권 끝나고, 대리권 할까, 요거, 그지? 7개. 제목 붙여라, 7개. 1. 성질. 권한. 2. 발생. 발생 알면 세 번째. 소멸. 네 번째. 범위. 다시. 1. 성질, 권한, 2, 발생, 3, 소멸, 4, 범위, 5,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약관 뭐? 상방 대리, 6, 복 대리, 1, 대리권, 7, 대리권 남용.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럼 이제 범위 하면은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발생, 늑자, 수권행위, 법률 규정, 소멸, 특유, 공통, 4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그런 식으로 제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외워야 된다. 내용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제목 일단 기억하고. 1. 성질. 2. 발생. 대리권 발생은 늑자. 수권행위. 법률 규정. 3. 소멸. 그죠? 공통 소멸 사유 몇 개? 4개. 본인 몇 개? 1개. 대리인 3개. 특유는 수권행위 철회. 그거 잘 내고. 4. 범위.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5.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원칙 금지 허용하는 거. 상반되지 않거나 동의가 있거나 등갱이 채무행. 네 개는 허용하는데 채무행 중에서 상반될 수 있는 거몇개 있다? 6개. 일단은 기억 안 나도 6개는 그런 게 이제 기억해야 된다. 그럼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지? 그 다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하면 원칙 무슨 자? 각자. 친권은 무슨 동? 공동. 그렇게. 그 다음 오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그렇지.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그럼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OX? X.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그렇지. 그렇게 자꾸만 하면 된대게. 그러니까 하여튼,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지? 그럼, 복대리는 성질은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렇게 자꾸만 그죠? 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는 거.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로 갑니까? 대리행위. 그럼 대리행위 요거. 아까 만약에 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능력자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넉자 대리행위 뭐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본인과의 무슨 행위, 수권행위, 위임 계약,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것 기억하고. 그럼 이 대리행위인데, 이 대리행위 하자인데, 대리행위 하자에서는 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굴 규정하냐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예. 이걸 대리인 행위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하느냐 하면은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행위는, 대리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치?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리행위 하자 들어가는데, 1. 자, 요 상대방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귀었다.
여러분 오리지널에서는 상대방이 사기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표시했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자 요거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 그지? 상강박. 자 본인은 당해도 의사표시 누가 하노? 판단결정? 대리인 판단결정? 대리인 판단결정? 대리인 대리인 정상 비정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 그대로 마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 본인.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마고 유효하고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회강박했다. 대리행위에 뭐 없다. 영향 없다. 안 적어도 되지만 그지? 그래서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행위는 그대로마다 대리행위는 그대로마다 유효하고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그대로 기소한다. 본인에게 대리행위 효과 그대로 어떻게 한다? 기소하고 대리행위는 그대로마다 유효. 이거 잘 된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이 그림을 안 하고 그냥 글자를 선생님 상대방이 사기했는데 그럼 사기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럼 상대방이 사기했으면 본인 취소 적어도 본인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뭐라는 데 초점이 있노? 사기라는 데 초점을 두고 사기 아 무조건 취소해야지 그게. 그럼 이게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사기는 사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노? 아까 했죠. 아까 사기에서는 왜 취소하노? 심리가 나와야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하는 것이지. 그럼 의사 표시하는 사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 여기는 의사는 누가 결정하노? 대리인.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구는 정상 대리인.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을 때는 본인에게 했을 때는 뭐 할 수 없지만 무조건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고 뭐 할 수 없지만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럼 요 임의 대리에서는 무슨 대리에서는 임의 대리에서는 누구만 자 요 대리인이 어쨌든 당했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마다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 누구에게 기속? 본인. 자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할 것인지 하는 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요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무슨 죄거든? 해제다 말이지. 그럼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 자, 해제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빨리 대리인. 취소 해제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취소 해제 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취소권 행사, 해제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대리인이 해제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 행위. 그래서 여기서 잘 출제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요거. 자, 본인 부동산을 대리인에게 처분해라고 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수였던 게 매도에 대한 뭐 포괄적인 대리권 수였던 게 됐습니까? 하면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 하면서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 취소권 나오면 오직 누구만? 본인만. 그렇지. 대리인이 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러면 뭐 법정 대리인 같으면 법정 대리는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무슨 두 뭐 두 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이 본인 대리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요 상대방. 그다음 거꾸로 대리인이 상대방이 사귀었다 요것도 잘 된다 이게. 자 어쨌든 그럼 의사는 누가 결정하노?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지? 그럼 상대방이 띵한 상태에서 대리행했다?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상대방 취소할 수 있다. 누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요 세 개를 가지고 잘 된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회관 관했습니다. 대리행위 영향이 있다. 상대방은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선의 및 뭐 무관실일지라도 무관실일지라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가졌죠. 그 다음 또 뭐 본인이 상대방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 당연히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리인이 민법 제104조, 민법 104조 법률행위 한 경우 주관적인 요건. 요거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무슨데? 경솔과 무경음은 누굴 기능하고? 대리인. 경솔과 무경음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능한다? 본인. 이거 말고 또 많다. 만들려면. 근데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39페이지 한번 보면, 그 39페이지 메뉴에 대리의 효과에, 그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회강박 한 때, 자, 끊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럼, 누구만 취소할 수 있을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대리다, 그지? 누구만? 본인의 지, 부지에 뭐 없이, 관계 없이 취소권은 본인에게 어떻게 한다? 기소. 그럼, 자,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귀었다, 누구만? 본인만.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무슨 행위? 수권이 있어야 무슨 소? 비로소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 항방했으나 끊고 자 본인이 당했습니다.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안 미쳤다.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대리인도 본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대리 행위는 그대로마다 유효. 그치? 그럼 대리인이 사회강박한 때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회강박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지부지와 뭐 없이 관계없이 대리인에게도 본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이 사회강박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5번 본인이 상대방에게 했다 한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대리인의 지부지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5번 이미 대리인이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만약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의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이미 대리인이 취소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권이 어떻게 하다? 필요하다. 상대방이 취소 해제 의사, 상대방의 취소 해제법은 수령, 수권 없이도 수령할 수는 있다. 즉, 대리는 일방적으로 수령권을 가진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가서 3번 대리행위 하자라고 합니다. 넘기지 말고 대리행위 하자.
자, 어사비 효력이 의사의 험결 사의관과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리행위의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자, 근데 그 2번 잘립니다. 특정 위임 경우 꼼꼼. 다시 뭐 특정 위임 꼼꼼. 다시 뭐 특정 위임 꼼꼼.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때 끊고. 자, 특정 위임하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했을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끊고. 자, 누구는 알고 있다? 본인은 알고 있지만. 자, 왼, 아까 금방 한 거 몇 페이지? 38페이지 왼쪽에 보고 있대게. 3번에 가로 2번. 자, 특정 위임한 경우에 끊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 한때는 본인은 자기가, 자, 누구의, 자, 특정 위임하고, 아까 조건. 특정 위임하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했는데 그 행위한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자, 누구는 알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자, 모르고 있다. 대리는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럴 때는 대리인을, 대리는 지금 선인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행위 하자는 아까 누구를 표준으로 했지만 대리인. 그럼 이런 경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리인의 부지를,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본인.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경우는 누구는 알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인, 본인은 악이고 대리인은 선이다. 이런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본인을 기준해서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냥 물건을 샀는데, 물건 샀는데 고장났다. 저번에 했죠.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지? 그럼 처음부터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지? 자, 근데, 요렇게, 요게 도로고, 도로보다 지면이, 도로보다 낮게 이렇게 집이 있단 말이야, 건물. 그럼 이건 비가 오면은 뭐가 발생한다? 침수가 발생하잖아, 그지? 이게 정상적인 집 같으면 5억인데, 자, 요, 이런 하자를 알고 있는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얼마에 살아? 3억 이하라 살아. 얼마에 살아? 3억 이하에 살아. 이렇게 해서, 자, 대리인이 얼마 주고 샀다? 3억에 샀다 말이지. 누구의 지시에? 본인의 지시에 해서 3억에 샀다. 그럼 만약에 비가 와서 뭐가 발생해도, 침수가 와도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와, 누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샀단 말이지. 이게. 그런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선의 및 뭐 무과실일지라도, 그럼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물건 샀는데, 대리인이 물건 샀는데 하자가 있다? 그럼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본인은 뭐일지라도 악이다. 그럼 이럴 때는 대리인을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다? 본인 해서 선의 무과실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했기 때문에 본인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요렇게 해서 대리행위 끝냅니다.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무권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지? 무권 대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좋다.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지? 무권 대리는 뭐가 없노? 늑자가 없죠, 늑자. 무슨 행위도 없고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데, 법률 규정도 없는데 누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본인을 본인 이름 팔아서 행위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유효무효, 무효. 그지? 그걸 무권 대리. 그래서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는 것 몇 개 없어야 두 개. 무슨 행위도 없고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 것. 이걸 무슨 대리란 말 쓴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두 개, 협의의 무권 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로 나눕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협의에 묶은 대리는 두 개가 없다. 두 개 다 없다.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고. 그럼, 자, 없다. 그럼 본인의 행위에 조금도 없는데 대리는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본인은 모시지 않는다. 책임. 자, 그럼 좋다. 누구 손에 달렸다? 누구 손에 달렸노? 본인.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다? 본인. 자, 그래서 이걸 협의에 묶은 대리란다. 이게 협의에 묶은 대리는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다? 본인. 본인이 모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책임지려면 추인.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책임 안 지려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는 거는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두 개. 뭐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뭐 하거나 추인. 다시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빨리 되라. 확정 정류요. 추인을 거절하면은 뭐 확정 정무효.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됐습니까?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묶은 대리나 협의 묶은 대리, 본인의 행위에 조금도 없는 상태 대리 행위했다.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거나, 주무하거나, 추인하거나,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추인하면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맞습니까? 예.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만약에, 아직까지 본인이 추인하면은 전부 다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확정 정무요가 되면 무슨 방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에겐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고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누구에게? 묶은 대리인. 그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항상 여러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것? 깨끗. 내가 지저분한데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는 건 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이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몇 개? 세 개.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또, 자기가 이때까지 야, 권한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없었던 거라는 거, 걷어들이는 거. 이걸 뭐, 철회. 무슨 해? 철회. 철회는 아직까지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았을 때, 추인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철회. 철회하면은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철회는 아직 본인은 뭐도 하지 않고,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했을 때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철회. 그럼 상대방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철회. 자, 다시 합니다. 묶은 대리, 누구 손에 달렸다? 옳지? 본인. 본인이, 자, 할 수 있는 것,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무효. 추인을 거절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상대방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하기 위해서는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면 그럼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 때는 아직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했으면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회 안 하고 계속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못하면 무슨 배상 철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상대방은 깨끗해야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고 자 그러면 거꾸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때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손에 달렸다 이게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 그럼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해갖고 무슨 정무효가 돼도 확정적 무효가 돼도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뭘 때? 악일 때 알고 있은 경우 처음부터 뭐 알고 있은 경우는 요거 그림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본인이 뭐 추인 거절 상대방 뭐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뭐라야 선의 악일 때는 상대방에 의한 무효가 될 수 없다 그지 오직 그러면 상대방 악인 경우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자 그럼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면 상대방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하거나 안 가면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못하면 무슨 배상 철회 그럼 이럴 때 묶은 대리는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뭐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건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자, 상대방 선임 무과실이고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러면은
본인에서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약속 못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 또 본인도 추인을 거절하면서 누구에게? 묵건대리인에게 야 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 팔아가지고 내 굉장히 신용 뭐 했다? 추락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본인도 묵건대리인 무슨 방도 상대방도 묵건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 묵건대리인은 뭐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시스템 되겠습니까? 그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낸다. 근데 아직까지 본인이 뭐도 안 하고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아직 상대방도 아직 처리 안 했을 때 그러면 세 개가 없다. 본인은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처리 안 해.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정무요. 상대방이 처리하면 뭐? 확정정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아직 본인은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뭐 하지 않았고 처리하지 않고 하면은 미확정적 상태에 있을 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슨 건? 최고권 행사할 수 있대. 야 너를 사칭인 사람이 있는데 너가 추인할 거니 거절할 거니 빨리 뭐 해라? 확답해라 하는 무슨 건 행사? 추인, 최고권 행사 하면 요 아까 본인은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럼 본인은 누구한테 확답하는 게 원칙? 상대방 됐습니까? 추인 또는 거절. 자 그러면 좋다. 요 본인이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원칙? 상대방 대린.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요 추인과 거절을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먼저 추인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먼저 추인했습니다. 아직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럼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된다? 상대방. 그럼 원칙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자 그럼 좋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추인권과 거절 누구한테 또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 자 그럼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걸 뭐라 한다? 철회. 철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럼 본인도 추인 거절 누구? 본인 대리인. 아니 상대방 대리인. 그럼 상대방도 철회 누구? 본인 대리인. 그러나 철회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의. 근데 요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 때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큰 특징.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철회는 선의라 해야 되는데 예? 악일 때는 철회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그게 맞잖아요. 끝. 묵건대리 끝. 묵건대리 결국 묵건대리에서 등장하는 거는 지금 건은 네 개네. 뭐 추인권, 거절권, 본인에서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이 뭐라야? 선이라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상대방은 자기에게서 확정적 무효 하는 거 거둬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최고는 상대방의 철회도 누구?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할 수 있지만 최고는 반드시 상대방이 오직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그런 거 가지고 몇 번 나왔다 몇 번 나오고 계속 나왔다. 이 무슨 템 시스템.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고 이런 말로 하면 OX X.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최고 이런 말로 하면 OX X. 최고는 오직 누가? 누가?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치 되겠습니까? 네. 네 개 끝났다. 이게 묵건대리. 뭐의 묵건대리? 뭐의 묵건대리? 협의의 묵건대리 하면 요거 요것도 요거 계약의 협의의 묵건대리다. 이게 요게 이제 요거고. 그래서 원칙 계약의 묵건대리는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원칙 본인. 칼자루 누가 지가 있다? 본인. 그래서 묵건대리 하면 뭐부터 시작한다? 빨리 무효. 무슨요? 무효. 원칙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 원래는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는 걸 추인은 무슨 절? 거절. 추인하면 뭐해서 빨리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요. 무슨 자체가 그. 근데 자 일단은 묵건대리는 화끈합니다. 화끈하게 책임지든지 책임 안 지면 뭐 화끈하게 뭐 깨끗하게 책임지지. 책임지면 어째 책임지노.
금방 어떻게 책임지노? 본인이 지금 어떻게 책임지노? 화끈하게 뭐해서 소급해서 뭐 무슨 땅 몽 땅 책임원칙.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한 건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하는 것만 책임지겠다.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4개 기억한다 이게? 금방 몇 개 이야기했노? 4개 했대라? 그렇지. 그냥 선생이 시켜주는 순서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함께 빼먹거든.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은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방이 동의해야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다시 내게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은 효력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계약은 협의 묶은대리고 자 단독의 협의 묶은대리 들어갑니다. 무슨 행위? 단독. 그럼 어쨌든 뭐 묶은대리부터 이게 지금 묶은대리 몇 개 있노 지금? 빨리 몇 개? 세 개. 그럼 묶은대리 하면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 무효. 무슨요? 무효.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묶은대리 나오면 시험에 요 묶은대리를 이야기한다. 계약의 묶은대리는 계약의 묶은대리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묶은대리 나오면 뭐의 묶은대리? 계약. 누구 손에 달렸다?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원칙 뭐? 무효. 그러나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 그 자체가 유효. 네.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내게 빨리 해라.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해도 효력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쨌든 단독이 묶은대리도 뭐부터 시작으로? 무효. 그지? 자, 그럼 들어갑니다. 계약은 묶은대리 4개 기억해야지. 그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추인권과 무슨 걸?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무슨 내? 철회. 그럼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 추인하면은 전부 다 본인 책임지니까 상대방 뭐 권리 행사할 것도 없잖아요. 대리행위 그대로 하면 그대로 누구한테 기소하니까? 본인.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못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었던 걸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 철회하면은 무슨 정무요? 확정. 그럼 요 철회는 아니 본인은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철회하면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그지? 그 다음 또 상대방이 본인 추인 거절도 없고 자기도 철회 안 하지 않았다.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미확정적 항상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 뭐 할 건지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거니 빨리 뭐 해라? 확답 무슨지 발신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시스템 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단독의 묶은대리인데, 그지? 무슨 행위의 묶은대리? 단독. 시간이 너무너무 잘 흘러가는데, 벌써 3시간 지나갔고, 여기 뭐, 세종에 왔을 때도 시간 잘 흘러가고, 집에서도, 눈 떴다 목요일, 눈 떴다 목요일. 그죠? 무슨 떴다? 눈 떴다 목요일. 아, 예. 엄청나게 빨리 와, 세월이. 세월이, 그지? 세월이, 그지? 엄청나게 빨리 간다. 빨리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그지?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번 보강해야 되겠죠, 이제? 에? 에?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지? 그래요? 한번 해가지고, 날 한번, 그지? 해가지고. 잡아, 가면 해야 될 것 같고, 그지?
자, 요거 단독행위 무슨 대리? 묶은 대리. 네,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은 대리는 일단 뭐부터 시작하노? 절대무효인데 여기는 절대무효고 본인 추인 뭐하다? 불가. 여러분 본인 추인 불가하다는 말은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본인 추인 불가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본인이 뭐해도 추인해도 효력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럼 여기는 한마디로 해서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네. 이건 항상 누가 해야지? 본인이 뭐 직접 대표적으로 유언유정 가족행위잖아. 항상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대리 자체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는 말은 아예 무슨 예? 아예 뭐 대리를 뭐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뭐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상대방 없는 단독의 협의 묶은 대리는 절대 무효고 뭐도 없다? 추인 없다. 추인하더라도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상대방 없는 단독이 못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뭐 유언, 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이 있을 유행이. 그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인데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무슨 행위 단독이 묶은 대리 이것도 뭐 이것도 뭐 절대무효 절대무효인데 본인 추인 가능 한 경우 있음.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다르다. 능동대리는,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동체, 상추, 해해, 치철. 취소 가지고 예를 들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자, 누구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빨리. 누구만 취소해야 됩니까? 본인만. 누구?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 수권행위. 그럼 수권행위도 없이 대리인이 취소한다. 그럼 취소하는 건 유권 무권 무권. 대리인이 취소한다. 대리인이 뭐 유권 무권 무권.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취소한다 하니까 무슨 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걸 인정할게 해도 취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시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뭐 추인하면 취소로 효력 발생, 추인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2단계 구조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 자, 취소는 누가 해야지? 본인만. 근데 대리인이 취소한다 하는 거, 이건 뭐,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취소한다 하는 건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자, 능동.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계약의 무권 대리와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예? 한마디로 해서 능동대리는 능동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 손에 달렸다를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취소는 능동이잖아요. 그지? 능동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했습니까? 아까 상대방. 근데 수동은 대리인이 받아놓은 대를 수동이라 하잖아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본인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다. 옆집에 보니까 누가 있다? 아줌마. 무슨 마?
무슨 마? 아줌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 이렇게 무슨 마? 아줌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문장 옆집 보니까 아줌마가 있습니다. 상대방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문 잠궈 놓고 어디 가고 없어요. 아줌마가 대신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은 대리 능동 수동 수동. 그러면 아줌마 받아갖고 본인 좀 주기만 주면 됩니다. 좀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까? 하니까 아줌마가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다는 말은 유권 무권 무권.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무슨 마가 아줌마가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누가 동의? 누가 묶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아줌마가 동의한 경우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그래서 요거는 무슨 방? 상대방의 대리행위로. 간단하죠? 아까 능동은 묶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 수동은 뭐? 무슨 방의 대리행위를? 상대방의 대리행위. 이제 느낌 왔습니까? 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묶은 대리인. 묶은 대리인이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요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뭐 계약의 묶은 대리와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 어떻게 하기 취급? 동일하게 취급.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그래서 요 단독의 묶은 대리. 자, 그럼 계약의 묶은 대리는 아까 누구 손에 달렸다고 했지? 본인.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취인하면 확정, 취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건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못하면 무슨 배상? 손해. 없었던 걸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임 및 뭐라 해야? 무관시. 그러면 악의일 때는 처음부터 알고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그지? 그럼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알아도 본인 선임뿐만 악의일 때도 미확정적 상태에 있다는 무슨 권? 최고권. 그럼 자, 묶은 대리와 관계 있는 건 뭐? 추인권, 거절권, 철회권. 그 다음 무슨 권? 최고권. 몇 개? 네 개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좋다. 그래? 그거 기억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묶은 대리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묶은 대리는 절대 무효고 모두 없다? 추인 불가. 추인 불가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해도, 추인해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의 묶은 대리는 원칙 무효인데 본인 추인 가능한 경우인데 능동은 묶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은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묶은 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그다음부터 본인 손에 달렸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잠깐 쉬었다 하면.